이곳은 지금 배재대학교 대천수련관 앞입니다. 저희가 또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 예원 씨는 이곳이 처음이죠? 네, 대천수련관 이야기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처음 와봤어요. 저번에는 하늘이가 대천수련관을 소개를 해줬어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서 이곳 수련관 근처의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그럼 여기 대천에서 숙박도 하고 주변 관광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여행러 현지가 알려주는 여행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저와 함께 여행 같이 떠나보실까요? 고고고! 첫 번째로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 위에 보이시나요? 혹시 저기 집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배재대 대천수련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집트랙입니다. 저 집트랙 타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럼 바로 탑승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짚라인 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떨렸는데 막상 이런 바다 풍경을 보면서 쭉 가다 보니까 별로 무섭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전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트랙을 타면서 해수욕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집트랙 옆에 루지트랙이랑 레일바이크도 있으니까 액티비티 좋아하신다면 여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추천! 근데 그럼 저희가 갈 다음 관광지는 어디죠? 다음 관광지는 재밌게 놀았다면 저희 배쳐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아니, 건물이 우유 모양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여기는 우유곽 모양의 카페 우유창고입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아주 핫한 곳이죠? 저도 여기 카페가 그로켓 티셔츠 맛집, 사진 맛집이라는 소문을 들었었어요. 네, 이곳에는 작은 동물농장도 같이 있어서 목장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오기 좋은 카페입니다. 그럼 이제 살짝 허기진 배 채워보러 가실까요? 호호! 일단 제가 시킨 거는 전 아이스크림. 우유. 저도 아이스크림. 우유 먹어요. 우유 카페니까 우유를 먹어야죠. 그래서 우유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아, 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먹어봐. 아, 먹어봐. 아, 진짜. 네, 먹어봐. 아니, 진짜 찐 우유 맛. 그냥 생 우유 맛. 이것도. 완전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어떡해. 엄청 맛있어. 저도 먹고 싶어요. 이건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맞아요, 맞아요. 요맘때. 요맘때, 요맘때 맛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드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너무 행복하다.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디저트 맛집 인정합니다. 근데 디저트도 디저트지만 여기 포토스팟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샷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예쁜 인생샷도 남기고 목장에서 목장 체험도 하고 정말 가성비 갑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여기 충청 수영성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항구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항구는 보령 8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오천항입니다. 키조개 축제로도 유명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꼴뚜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일몰 시간에 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까요? 와, 너무 예뻐. 우와. 지금 딱 시간대도 찍으면 딱 이쁜 시간대죠.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오, 여기 신발 벗어졌어. 죄송합니다. 걸렸대요. 걸렸대요.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세요. 대국민 사과. 죄송합니다. 정말 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보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메지아띠 군기.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신발 벗었습니다, 여러분. 아, 네네네. 영어 같아. 진짜 예쁘다. 그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야, 미쳤네. 열심히 찍어주시는 하늘 선배님. 안녕?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무섭지 않다. 열심히 찍어주시는 현지 선배님. 자, 이렇게 배재대학교 대천수련관 근처에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보령으로 여행을 온다면 이제 대천수련관에서 숙박도 하고 주변 관광지를 가면 정말 알차게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저도요. 네, 그러면 배재대학교 대천수련관에서 알찬 여행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얼었어. 얼었어요? 사그작 거려. 대박. 삐. 컷! 다시.